친구가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아하. 남자친구의 친구가 은행원인가 봐요.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그 남자친구가 은행에 갔대요. 그 은행원이 친구한테, 뭐 적금 좋은 거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 은행원 친구가 사실은 그 여자친구, 그제 친구의 계좌에서 돈이 얼마 있는지 이런 걸다본 거예요. 어머.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야, 돈 이렇게 이만큼 모아놨네? 그럼 적금 이거 들으라고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한한 거야? 거죠. 네. 그거 개인정보. 그래서 제 친구가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않냐? 어떻게 내 개인정보를 그 사람이 보느냐? 기분 나빠. 네, 기분도 나쁘고 이거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그게 가능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주 예전에는 그냥 암암리에 뭐 은행에 있는 사람들 막 조회하고 예를 들어서 뭐 누가 결혼한다는데 내 딸이나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배우자가 혹시 전과 있는지 뭐 소득이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고 다 막 조회했거든. 사실 다 불법이에요. 개인정보, 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죠. 처벌받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도 당연히 징계받는 거예요. 나 또 지원했다 그럴까 말을 못하네. 자 메이드 이제 자 메이드 시간 자 들어가 봅시다. 자작극. 자작극. 우리 아버님이 우리 집 조회를 다 했더라고. 엄마 학벌, 아버지 학벌 다 하시더라고. 며느리 사돈 집.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며느리를 이제 드리니까 이제 우리 집 조상 다 하신 거야. 근데 이런 거 열람을 하거나 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또 궁금하긴 하잖아요. 걱정도 되고 부모님은 혹시 그 집 집안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찜찜한데. 찜찜하고 그리고 또 이 당사자가 무슨 전과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마약 전과가 있다고 봐요. 또 성범죄 전과가 있다고 봐요. 그게 조회가 안 되거든요. 외국에서는 근데 그게 조회가 돼요. 결혼할 경우에. 사실 알아야 되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불법이라서 애매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실 자발적으로 서로 교환하는 문화가 정착이 돼요. 그래 그렇게 해. 교환해. 전과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기록이라든지. 근데 요새 건강 기록 그런 거 교환해야 돼. 나는 그다음에... 건강 기록은 못 띄겠어. 이놈의 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또 가족 관계 증명서. 아이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 한번 했었네. 애도 있네. 이런 경우 있잖아.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거든. 그런 걸 다 사실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같이 놀러 가세요. 어디 동사무소 가서 같이 놀러 가서 그 자리에서 같이 떼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지. 좋은 방법이야. 아니 동사무소에서 그 전과도 나와? 안 나와? 전과는 이제 경찰서. 경찰서로. 경찰서로. 야 우리 한번 떼볼까? 이것도 웃기지 않아? 그러면 제 친구는 피해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상을 아예 못 받는. 보상 받아야죠. 손해배상 해가지고. 그게 뭐 금전적으로 뭐 이렇게. 금전적으로는 아니지만 거죠. 정신적인 피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민사적으로. 은행한테 클레임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은행 직원이 1차적인 책임이고 은행이 그 직원을 만약에 교육 같은 걸 잘못시켰다면 관리 책임 물어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